경기 시작됐습니다. 스타리그 첫 번째 경기. 네, 먼저 SK 텔레콤의 최현성 선수의 지명입니다. 9시에요. 9시 최현성. 이에 맞서는 KOR의 차재혁 선수의 진영은 6시입니다. 양 선수들 직선 거리상 가깝습니다. 6시 차재혁. 서른 5천원씩 세워놨죠? 네, 근데 최현성 선수는 못 들어갔죠? SCV가. 네. 그렇죠? 투패 걸쳐 플레이가 굉장히 무시무시할 만한 맵에서 상대방 본진 정찰도 안 해보고 원캡 원스타 간다는 것도 굉장한 뒷장이에요. 지금 최현성 선수. 그리고 성공을 했어요. 쳐봤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현성 선수가 먼저 공격을 한 거죠. 사실상. 네. 상대가 뭐 하고 있는지도 볼 겸 겸사겸사 안 거거든요. 지금. 지금은 일단 탱크를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고 입구 쪽에 대비를 잘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팩 원스타포트라는 의도를 차재혁 선수가 알아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죠. 네. 그렇죠. 뭐 테란 대 테란전에서는 이 두 번째 입구를 입구로 생각을 해갖고 여기를 틀어막고 플레이를 할 수도 있으니까 최현성 선수의 그 상대가 투팩 간지도 모르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원팩 원스타 할 수 있는 대장의 근거예요. 저게. 네. 네. 의도가 있는 겁니다. 네. 레이스는 한 2억 정도 모으고 노출이 될 거예요. 베라스 때문에. 네. 뭐 차재혁 선수도 최현성 선수가 뭐 이렇게 투스타포트를 뭐 할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투스타인지 원스타인지까지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최현성 선수를 저렇게 틀어막고 레이스를 뽑는 플레이를 하는구나라는 걸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머리 지어놓고 골리앗도 이렇게 뽑아갖고 대처를 하고 있고요. 네. 커맨센터를 먼저 주는 쪽은 하세요. 그러면서 앞마당 이 맵에서의 태태전은 앞마당은 좀 피하는 게 좋겠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거든요. 전상욱 선수, 이병민 선수 경기를 보면서 근데 근거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는 갈렸습니다만 서로 간에 앞마당을 먹는 형태로 지금 되었단 말이에요. 결국 또 지난주 못지않은 치열한 난타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네, 이제 자원이 원활히 수급되겠다. 거리 가깝겠다. 네. 그래서 뭐 단순히 그 아카데미를 짓고 나서 그냥 뭐 놀고 있는 SCB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SCB 한계가 조금 갇힌 건가요? 아니면은 글쎄요.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 신한개척 시대 맵에서 건물 짓고 넘어가서 중립 건물 넘어가서 확장을 시도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가능하죠. 사실. 네. 근데 뭐 글쎄요 뭐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냥 뭐 아카데미 완성한 다음에 그냥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양 선수 볼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이고 지금은 최현수 선수가 어느 정도 드랍십을 좀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멀티를 시도하고 있죠. 최현성 선수 12시. 자,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죠. 최현성 아래쪽에서 공개 가능합니다. 네, 차재욱이 싸움 걸기 시작하네요. 자, 드랍십 그리고 레이스로 탱크 제거하고 차재욱 선수 조금 아쉽네요. 이거 애초부터 벽에 딱 붙여서 자리 잡았으면은 앞마당 쪽의 견제가 확실했던 순간이었거든요. 12시까지 굴리게 하면은 이거 12시 가는 거를 확인했는지 모르겠는데 최현수 선수가 참 특이한 게 앞마당 빌드 타이밍은 상대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빨리 가져가도 항상 그 제2멀티가 빨라요. 당연히 최현수 선수가 드랍십도 지금 훨씬 많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 베럭스에서 머린 생산해서 조금 신경 거슬리게 해도 되죠? 파악을 했어요. 중요한 건 드랍십 경로. 드랍십 동선에 지금 골리앗가 맞았어. 골리앗한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건가요? 최현성도 뭐 보이나요? 근데 만약에 이 드랍십 병력이 본진에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본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날아가면서 금 전에도 컴셋 스테이션을 사용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중간에 떨고 되는데 골리앗 다시 만날 수 있죠? 네. 드랍십을 날리면서 드랍십 이동 경로 앞에다가 컴셋 한 바퀴 살짝 찍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드랍십 하나를 붙고 격추됐고요. 최현성 드랍십 하나를 뻗은 성과도 컸습니다만 저 드랍십이 목적지로 바로 날아가지 못하게 한 성과가 사실 더 컸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위기예요. 이 병력을 다 몰아내지도 못했을 뿐더러 차재혁 선수의 앞마당 쪽에 공략이 가능하거든요. 최현성 선수의 병력들이 지금 이동 중이에요. 이게 시합고되면 아까 차재혁 선수가 시도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은 더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 병력이 많아요. 차재혁 선수가 그래서 일꾼을 한 길을 보내봤습니다만 수비병력을 배치하기 전에 최현성 선수의 병력들이 자리를 잡아버렸고
아, 네, 이렇게 벤치를 했군요, 차재혁 선수가. 최현우 선수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팽팽한 가운데 드랍시에 추가 전력 또 온 겁니까? 여기는 미네랄 바로 뒤에요. 네, 여기를 잡혀버리면은 차재혁 선수 상황이 너무 크죠. 그렇죠, 앞마당도 있고 다소 이쪽에 멀티도 끊기는 그렇죠.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또 벌어서 다섯 수정 멀티를 공격을 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지금? 아, 병력이 직결 뭉쳐서 나눈 드랍력을. 아쉬운 것은 차재혁 선수 드랍십이 나와 있는데 진작에 너무 이끌려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니라 공격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도심에 12시든 12시 앞마당이든 최현선 선수가 공격 일변으로 가니까 병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자기도 견제를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런데 백터를 지역을 좋게 잘 잡았습니다만 지역은 병력 많은 게 문제고요. 여기만 좀 타격을 준다면 차들 다는 놀릴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의 병력이 정말 많거든요. 아, 자리는 잡았습니다만 잘 이제는 병력 차이 그것 어떤 정도가 된 겁니까? 네,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본진을 노려봤는데 좀 아쉽네요. 드랍십이 나와 있는데 드디어 중립 건물을 한번 활용을 하나요? 여기를 그냥 부수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시야가 안 보이죠. 쏘기 전까지는. 자, 여기 경제 걷어낸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니브 댐비가 큽니다, 차재요. 그렇죠. 자리 잡으러 오죠. 그리고 정원 치치가 너무 좋아요. 드랍십이 6개예요. 지상병력도 있는데다가 드랍십이 6개예요. 탱크 자리 잡고 이 가운데 드랍십 떨구면 병력을 이제 분산시키죠. 지원을 여기서 대체해놓고서 본진 쳐요. 이거 거의 쐐기를 박네요. 이걸 지키러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격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단독 탱크. 네, 이거로 싸움에서 이기고 심장부까지 진군 이려야 되거든요. 자, 그 정도 가능합니까? 근데 멀티 하나 내주고 본진 내주는 건 차재혁 선수가 손해보는 상황이죠. 네, 그나마 멀티 하나 가져가지도 못하네요. 이 탱크 싸워보자. 단순한 손해가 아니라 지는 거죠. 발끈한 반동적인 최현성의 드럭스도 떨어지지 않았고